황사 농도가 옅어지며 오늘 낮부터 황사경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늘도 파랗게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대기하층에 옅은 황사가 남아 내일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맑은 하늘에는 밤사이 이불 역할을 해줄 구름이 없어 지면에 열이 쉽게 빠져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전주는 5도, 장수는 0도로 춥겠습니다. 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볕이 내리쬐면서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익산 2도, 그외 대부분은 4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가량 높겠습니다. 내륙은 아침에 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지난 21도, 무주와 장수는 22도, 그 외는 2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전주의 낮 기온이 22도 안팎까지 올라서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